네, 유튜브의 스타, 종편의 스타, 법조계의 스타 서정우 변호사인데요. 아, 진짜 열받습니다. 기각돼가지고 이게 열통 터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송을 이어가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지금 이제 그 뭐 판사가요. 3,200명이 아. 그러다 보면 이게 뭐 김명수 같은 놈도 있고 권순일이 같은 애도 있고 유창호 같은 놈도 있고 그 뭐 박병곤이라고 옛날에 정지서 네, 6개월 때 6개월 그런 놈도 있고 이런 사람도 그게 또 김밀이라고 옛날에 아 그래 송철호 사건 재판하는 예 문개고 별의별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근데 이거 누누이 그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 삼심제잖아요. 예. 삼심제. 그럼 이게 피의자 이재명이는 구속되면 적부심도 할 수 있고 보석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근데 이 검찰은 한 번에 이게 그 영장 기각되고 나면 이게 불복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 이게 문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중요 사건은 1심도 3명이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단독하더라도 중요하다 싶으면 이게 그 재정 합의라 해가지고 합의부로 넘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영장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 뭐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이다. 또는 야당 대표다. 네. 뭐 국회의원들, 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한 명이 저는 하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불복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시스템으로 문제가 있다. 3,200명 중에 별의별 또라이 판사들도 많은데, 그 한 명이 결정하려면 끝이야. 그러고 그게 사법부의 뜻이니까 존중해야 된대. 그럼 이게 박병고이도 사법부입니까? 아니. 판사가 대법원 판결이라면, 뭐 우리가 이게 정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개 법원의 판사 한 명이 전체 사법부 그럼 이게 우리 삼심 제도를 왜 두며 왜 세 명이 하게 합의부를 두는지 일단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이게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 네. 실제 구속 사건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조건 이게 판사 한 명이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완전히 나라를 양분시키는 이게 과연 시스템적으로 맞는가? 그리고 이게 그러면 박병고이든 유창호이든 이런 사람에게 한 명 내리면 무조건 사법부 전체 뜻이니까 그럼 다 존중을 따라야 되는가?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좀 이게 그 영장 실집 시스템 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돼요. 아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건은 세 명이 한다든지 그 세 분이 있잖아요. 지금 영장 담당 판사가 세 명이죠? 그러니까요. 세 명이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 신청회가 항고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게 나라의 제일 중요한 일인데 네. 이거보다 중요한 사건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그럼 대법원이 판단하게 한다든지 뭐가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 항고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그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이게 유창호가 지적이에요. 지금 중요한 지적. 뭐 어제 판결의 문제는 하루 종일 모든 방송이나 이게 저도 여러 방송 나와서 떠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뭐 판결이 잘못됐다는 건 이제 우리 다 알고, 알고 있으니 네, 네, 좋아요. 지금 이제 그 그럼 앞으로 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걸 이게 그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요. 네. 결론적으로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병합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네. 쌍방울 들어 이 영장을 치라 수원서. 그다음에 백현도 위정교사 서울서 치라 이랬는데 이 병합 시켜주는 게 이재명한테 이 특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로 병합되면 무조건 피고인이 특혜입니다. 네. 지금 이게 다시 분리해야 됩니다. 네. 가져갈 거예요. 다시 이게 쌍방울 수원을 가져가고 백현동 위정교사 남잖아. 그럼 이게 검찰은 제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백현동하고 위정교사는 불구속으로 일단 기소를 해야 돼. 그런데 네. 쌍방울은요. 네. 쌍방울은 이게 그때 사법방에 수사가 전혀 안 됐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새로 수사를 더 보강해서 쌍방울에게 다시 영장을 치야 된다. 수원에서 치면 되죠. 뭐 수원에 치든 어디든. 아, 수원에서 쳐야 돼. 아예 유창훈이 그 개 같은 놈한테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쳐. 지금 이게 왜 그렇게 저는 다시 분리해야 되느냐. 분리 기소를 해야 되느냐. 예. 자, 보세요. 위정교사는 이제 이미 혐의가 소명됐다. 예. 유창훈이도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지도 인정해놓고 그러면 이게 위정교사는 유창훈이도 인정했기 때문에 기소하면 예. 무조건 유죄가 나와요. 그렇지. 근데 위정교사가 양형 기준표에 5년이 기준이야. 보통 5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네. 위정교사가. 네. 그만큼 위정이 크잖아요. 크지, 그럼. 자, 그럼 이게 위정교사는 그 좌파 중에 좌파 권순일이 라인 있잖아. 네. 이 자가 이게 유창훈이도 소명됐다 하니 위정교사는 기소하면 이게 무조건 유죄 나와요. 왜? 김진성 씨의 녹취록이 있거든.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집행유예만 받아도 뺏지든 이재명이 다 날라갑니다. 이거 확실하다는 빠르잖아. 아, 위정 교사는 재판 오래 할 것도 없어. 녹취용만 틀면 돼. 맞잖아요. 그렇지.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백현동도요. 판결 그 유창호의 그 결정문 잘 보면 백현동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재명이가 관여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했거든. 물론 그러나 거기 뭐 다투배요 지금 좀 있다. 뭐 소매 그런데 쌍방울이고. 쌍방울. 백현동은 이게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소명이 뭐 직접 증거가 좀 부족해 가지고 소명이 안 돼 때렸거든. 근데 이게 이제 논리 모순이에요.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말은 바로 이제 구속 사유입니다. 우리 구속할 때는 상당한 의심만 들면 구속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창호 이놈은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 소명이 안 됐다. 자기가 급하게 쓰다 보니까 완전히 논리 모순을 범해버린 거죠. 유창호가. 자기가 이게 상당한 의심이다 이 말을 썼으면 안 되는데 그걸 이게 그 판결문에 결정문에 지도 급하게 쓰다 보니까 깨알 맞춰놓고 결론을 상당한 의심이 든다 해놓고 근데 아직 소명이 직접 증거가 부족해서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잖아. 근데 저는 백현동도 지금 이게 기소하면 유죄는 옵니다. 왜 유창호도 이게 그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그 이미 자기도 인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백현동은 또 증거가 많잖아. 정바울 사장이나 김인섭 씨나. 그러니까 이제 그 백현동하고 위정 교사는 지금 기소해도 유죄가 논단 말이야. 그걸 빨리 논단 말이야. 네. 이걸 쌍방울하고 결부시킬 이유가 없어. 지금 중앙지검 빨리 위정 교사 백현동은 빨리 그냥 기소해. 그럼 이게 재판하면 빨리 결과 나오면 위정 하나만 해도 집행유예가 노니까. 위정 하나만 해도 이게 집행유예가 논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저는 뭐 분리해라 이거지. 백현동하고 위정 교사는 유창호도 상당한 의심이 된다고 했고 백현동은. 그다음에 위정 교사는 아예 소명이 됐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게 기소하면 유죄 노니까 이걸로 이재명이 다 날릴 수 있거든 구속이야. 백현동도 200억 배임 아닙니까? 네. 200억. 이렇게 기소하고 그럼 쌍방울은 수원으로 돌려보내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수원에 와가지고 저번에 그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두 놈 있잖아. 박찬대 최고위원, 네. 천준호 비서실장. 이 자들이 사법방에 회유해가지고 수원에 오라 했는데 불출석했단 말이야. 이 자들에게 어떻게든 수사를 해서 사법방해를 조금 더 이게 입증하면 돼. 지금 이게 판결문에 보면 이것도 황당하지 유창호. 뭐냐면 이화영에 대해서 막 해유하려고 이런 게 개입한 의심은 드는데 의심은 드는데 이게 이재명이가 직접 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어떻게 시켰다는 걸 검찰이 어떻게 잡아내? 천준호 비서실장이 갔잖아. 그리고 자료를 유출했거든. 네. 그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의 부인도 전화하고 그다음에 이화영의 40년 친구 우일이도 만났잖아. 그러면 이게 최고위원이나 비서실장이 가서 회의를 했잖아. 이거 이재명이가 시켰다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우리가 이게 꼭 칼을 들고 야 네 칼 들고 이 사람 배 이렇게 제야 지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묵시적 청탁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때 얼마나 잡아냈냐고. 그걸로 잡아놨잖아.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빼고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증거인멸 회유할 수가 없죠. 이거는 경험칙이야. 우리 법에 보라고 사실의 인정은 증거와 경험칙을 합니다. 아. 모든 걸 증거만 가지고 어떻게 다 해. 당연하지. 증거와 상식 경험칙 있잖아. 아 어떤 놈이 약국에 도박을 샀어. 그러고 그놈이 어떤 사람은 원한 관계가 있어.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독약으로 죽은데 부검해 보니 독약이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이 독약을 그게 이었다는 증거는 없잖아. 그냥, 맞죠? 그냥 이 3단 노법으로.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험책에 따라 유출해 보자, 이게. 그렇지. 독약을 왜 산자만 니가? 그렇지. 그럼 니가 평소에 원한 관계 있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죽었는데 독극물이 넣었잖아. 이놈이 이었다는 증거는 없어. 이게 직접 증거야. 이놈이 넌 걸 뒀다는 게 직접 증거고. 그 다음에 독약을 팔았다는 약사가 증언할 거 아니야. 네. 이런 게 간접 증거. 그러니까 직접 증거하고 간접 증거 개념을 혼동하면 안 돼요. 네. 어떤 무식한 좌파 패널이 야 물적인 거는 직접 증거고
사람의 진술밖에 없는 건 간접 증거라는데 그건 진짜 무식한 소리고 소리들. 직접 증거라는 건 뭐냐? 구성 요건을 직접 살인자가 되면 사람 죽이는 거잖아. 구성 요건에 대해서 직접 입증하는 이게 직접 증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 죽이는 걸 봤다고 목격자가 진술하잖아. 그럼 이게 직접 증거예요. 사람 말이지만 진술도.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김인섭의 진술, 정바울의 진술 있잖아. 이런 게 다 직접 증거입니다. 직접 증거네. 그렇지. 아, 이 세대들은 증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 맨날. 그리고 이게 간접 증거가 꼭 직접 증거보다 증명이 약한 것도 아니야. 어떤 거는 간접 증거가 더 높을 때 돼서 그렇지. 약사만을 더 믿을 수도 있는 거야. 아, 독약을 사갔다는. 조금 전에 그런 예는. 예죠. 그 예는 아주 결정적이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어떻게 이재명이가 직접 박찬대 야 니 가서 해외 너 천준호 배석들 가서 자료 빼돌려. 그걸 검사가 어떻게 잡아내느냐고 이재명이가 뒤에서 조정하면. 또 이재명이 밑에 컨트롤 타워가 있잖아. 네. 이거 불가능한 걸 증명하는 거 아니야. 근데 경험치가 보면 지금 이게 천준호나 박찬대나 또 이게 당직자 김모 씨가 가가지고 이화영한테 위선해서 확인서를 써달라 합니다. 검찰 해유 협박이 있었다는 이렇게 한 게 다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화영 부인이 다 나오잖아. 그 녹음된 거 당신이 조국보다 더 멋져. 당신이 자본되면 안 돼. 영웅되는 거야. 이재명이 보여야 된다. 다 나오잖아. 아니 이 모든 광범위한 해유 정보인멸이잖아. 이게 다 뒤에 이재명이가 있다는 거는 삼척동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야시 판사가 그런 의심이 드는데 이재명이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구속들은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에. 진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쌍방울은 그러면 이게 박찬대도 빨리 소환해 안 되면 체포해라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천준호도 자료 빼돌렸잖아. 체포해라 말이야. 그 다음에 이화영 부인 왜 구속하는 거야. 뭉치돈이 들어갔는데 이화영 부인 잡아와서 빨리 이제 조사하래, 그지? 그렇지. 예. 이화영 부인 왜 안 잡아가? 지금 오라는데 몇 분 온다 안 왔잖아. 그러니까. 검찰이 이래 물러서 되겠어요? 아, 이화영 부인. 그 다음에 이우일이. 이놈 단식하고 있던 거 15일. 3년, 40년. 아, 단식이 유행이. 그 다음에 그 당직자. 감옥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변호사가 실질심사하는 김광민 변호사 있잖아. 예. 아니, 이화영이 또 탄원서를 몰래 받아가지고 빼돌리려 하다가 재판하는데. 그 교도관이 제재했잖아. 그 변호사도 조사를 말이에요. 그렇잖아. 따라서 쌍방울 부분은 다시 수원에 가져가가지고 사법방해를 더 수사하면 정나라에 놓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증거인멸이잖아. 그렇지. 아, 이러면 이게 끝나는 거지. 맞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쌍방울 부분은 이미 사법방해 수사하는데 천준호나 박찬대는 아무도 안 왔거든. 네. 여왕의 부인도 안 왔거든. 이 자들에게 불러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면 해외 협박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야, 여기서 그 유창호가 진짜 저는 이게 완전히 편파적이라는 게요. 이화영이가 임의성이 있다 그랬거든. 이 말은 이화영이가 검찰이 진술한 게 검찰의 해유 협박이었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임의성이 있다는 임의성이 말은. 그럼 이게 이화영이가 지금 다섯 번 바뀌었잖아. 처음에 이재명한테 보고 안 했다 그랬어. 근데 나중에는 임의성이 있다 했잖아. 보고했다 그랬어. 네. 또 안 했다 그랬어. 또 했다 그래. 지금 또 안 했다 그래. 에이. 이렇게 다섯 번 바뀌었잖아. 에이. 자, 그러면 검찰의 해유 협박이었고 이렇게 다섯 번 바뀌었으면 보고했다는 게 있고 보고 안 했다는 게 있잖아. 이럴 때 판사는 누구 말을 믿느냐?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보고했다는 게 자백이잖아. 당연하지. 이걸 믿죠. 보고 안 했다는 거는 부인이나 민주당에서 막 해임하니까. 협박이고. 그러니까. 자, 이 똑같은 게 제가 어제 방송도 했지만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옆에 놈을 때리서 그 본 아들도 많아. 그 선생님이 뭐라 했더니 이놈이 반성문 쓰고 때렸다고 인정해. 그런데 그 반성문을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엄마가 야 인마 너 그 때리다 인정하면 너 학교 그 징계 먹는데 부인해 저 어? 엄마가 막 뭐라 하니까 애가 갑자기 나 때린 적 없어요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불러서 인마 목격자가 많은데 그게 맞대 이랬더니 또 때릴대 그 엄마가 하니까 또 안 때릴대 이럴 때 선생님이 볼 때 때린 거예요 안 때린 거예요 때린 거지 그래서 이걸 법률 용어로 자백이잖아 때린 거는 자백은 부인하는 거 부인하는 거 잡아떼는 거잖아 부인보다 더 신빙성, 증명력이 높다 그래. 아, 그 법률용. 아니, 자백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자백은 지금 불이익인데. 아, 그래, 법조사. 아니, 내가 사람 죽였다고 자백하는데
자백했다 부인했다 자백했다 부인하면 자백한 게 맞지. 상식이지 그게 법. 인위성이 있다면서 검찰에 해유해박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판사가 앞뒤가 맞는 거야. 저는 야 어디가 아니 서정욱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유창훈 서울법대 출신이야? 네. 같은 서울법대 출신인데 이게 아니, 유창훈은 이게 결론을 해석을 못하냐 저 저는 그게 아니고 네? 유창훈이도 제가 이게 진짜 뭐 인간적으로 불쌍한 거는 뭘 불쌍해 저런 놈이 아니 아니 개딸들이 네. 소총으로 쏴 죽인다고 겁먹고 있다니까 오빠는 그럼 우리는 개아빠지야 우리는 우리는 소총은 안 쓰잖아 지금 이게 개딸들이 소총으로 죽이겠다는 게 국회는 14명이요 아... 판사도 아마 엄청난 협박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쪽팔리니까 못 밝히지 경호원이 붙었다니까 우파도 못 참아 이제는 지금 이게 새끼들. 오죽하면 도둑놈의 새끼들이지 이게 이 유창훈이가 권순일이의 오랜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 대학부터 대법원에 그거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권순일이하고 한 몸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권순일이가 권순일이가 김만배 비타오백 로비에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비타오백을 8번 갔잖아 비타오백에 돈 받고 권순일이가 이재명을 한번 살려줬지 근데 권순일의 분신이 유창호야 그러니까 이놈에게 소총 협박이 넘어간 거지 소총 협박에 뭐 비타오백도 하나 받은지 모르지 권순일이한테 비타오백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이게 소총 협박이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면 박스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라면 박스는 안 줘 요즘 비타오백이면 비타오백이 많이 들어가 5만원짜리니까 알았어 비타오백이면 1억이 되면 1억 딱 어이 뭐 비타오백 하되 네. 저는 비타오백도 있지만 권총 협박 개딸들 막 90만이 뭐 탄핵 뭐 여기 탄원서 내고 어쩌고 했는데 실제 몇 놈이 협박했을 까 지금까지 다 알거든 안 그러면 이런 결정문이 앞뒤가 모순 될 수는 없다니까 그렇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그 검찰이 이제 중요한데 에? 검찰은 다시 그 전략을 잘 짜야 돼 처음부터 이제 병합시키지 말아야 했잖아 근데 다시 이제 그 우리가 원점으로 가보면 뭐 잘 된 점도 있어 위정교사는 소명됐다니까 빨리 될 거야 재판이 그럼 위정교사라도 먼저 해라 이거야 백현동하고 전 두 개를 먼저 좋은데 위정교사만 딱 기소해버리도 이미 뺏지 날라가 그렇지 이거는 재판 두 분만 하면 돼 그렇지 예. 녹취록 못 하면 안 돼 그거부터 빨리 해야 돼 또 그리고 김진성 씨가 자백하고 있잖아 예. 위정교사 하나만 빨리 기소해도 빨리, 예. 지금 그렇게 한대 어제 그 채널A에서 갔더니 검찰의 그런 방침이 위정교사 하나 하면 두세 달이면 이재명이 날려 집행유예는 놓을 거 아니야 그게 진작 안 했냐고요 진작 좀 하지요 그랬어요 아니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위정교사만 빨리 하든지 예. 아니면 최소한 백현동하고 위정교사 백현동도 상당히 의심이 든다 했으니 두 개를 기소하고 쌍방울은 박찬대 그다음에 천준호 이화영의 부인 그다음에 체포하고 그 사법방해 변호사들 체포하고 체포 뭐 체포하든 그다음에 수사해서 영장을 수원에 청구하든지 수원에 청구해야 돼 그게 이제 나머지도 또 네. 합치면 되지 네. 대표적인 쪼개기 후원금 이번에 쌍방울이 첫날에 그 배상에서 쪼개기 후원금 했잖아 1억 5천에서 2억 이거다든지 이런 것도 이게 또 법인카드 네. 정자동 여러 개 있는데 빨리 이게 합치든지 쌍방울은 재수사에서 영장을 치고 그다음에 두 개는 빨리 청구해라 네. 이런 게 제가 전략을 네. 제시합니다. 좀 전략대도 좀 잘 짜서 해주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